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최근 차박 캠핑 등이 유행하면서 화장실이 없는 노지로 캠핑을 가신다거나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캠핑을 가시는 캠퍼님들이 많아지시는데요. 이런 캠퍼님들에겐 늘 화장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 있는 제가 쓰고 있는 캠핑용 휴대용 변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미국 데퍼드사의 포타포티 345라는 제품인데요. 별명은 포타포티 큐브입니다. 데퍼드사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수세식 이동형 변기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사이즈와 옵션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345 모델인데요. 가장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거의 6년 정도 사용 중인데 카라반뿐만 아니라 텐트 캠핑을 할 때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면 높이는 약 43cm로 아이들이 앉기에는 딱 적당하고 어른들이 앉기에는 가정용 변기보다는 낮습니다. 가로와 세로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서 이 제품을 보통 큐브라고 부르고요. 가로는 33cm, 세로는 38cm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상태의 무게는 약 4kg 정도이지만 수세식이기 때문에 물을 채우면 꽤 무거워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타포티 345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버를 누르고 상부를 당기면 쉽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됩니다. 상부는 깨끗한 물을 담는 15L짜리 청수통과 물 펌프가 달려 있고요. 하부에는 오수를 담는 오수통 12L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청수통에 약 10L 정도의 물을 채우면 4인 가족이 1박 정도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상부를 보시면 이렇게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의 뚜껑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연한 플라스틱이라 가벼운 충격에 깨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는다든지 큰 충격을 가하는 것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일반 변기처럼 앉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용 변기보다는 폭이 좀 작고 두께도 얇습니다. 하지만 휴대용 사용 시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게 물을 넣는 구멍인데요. 이 구멍으로 깨끗한 물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물펌프인데요. 이 펌프가 수동식이냐 전동식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와 옵션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물로 편하게 세척하면서 쓰기 위해서 차라리 수동식으로 택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상부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받는 구멍이 있는데 앞쪽에 레버를 당기면 열리고 밀면 닫히는 구조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오수 탱크의 수량을 체크하는 게이지인데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점점 변하면 수량이 점점 차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부의 물통 캡을 열고 보통 이렇게 집에서 샤워기의 앞부분을 분리해서 넣으시면 편리합니다. 저는 화장실이 없는 오지를 갈 때는 미리 집에서 보통 청수통의 3분의 2 정도를 채워가거나 주변에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물을 넣은 후에는 보통 린스 역할을 하는 전용 약품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가정용 섬유유연제를 종이컵 반컵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약품은 용변을 아래쪽 오수통으로 잘 내려가게 해주는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하부의 오수통에는 이렇게 분해제와 냄새 억제용 약품을 조금 넣어주시고 물은 1L 정도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이동식 변기를 쓰면 냄새가 나지 않냐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이런 전용 약품들을 쓰면 사용 중이나 나중에 처리하실 때 거의 냄새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에는 데퍼드사의 전용 약품을 쓰라고 되어 있지만 시중에 호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 향기에 따라 또는 취향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사용 전에 물 펌프를 한두 번 눌러서 상부에 약간의 물을 채워주시고 이를 다 보신 후에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시면 물과 함께 아래쪽 오수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레버를 닫아주시면 되고요. 펌프를 한 번 정도 눌러서 윗부분에 물을 약간 채워주시면 혹시 모를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막아주게 됩니다. 휴지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휴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물에 잘 녹는 전용 휴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시중에 나와 있는 물에 녹는 물티슈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부에 있는 약품들이 용병과 함께 휴지도 같이 분해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다 하신 후에는 화장실에서 오수통을 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부와 하부를 마찬가지로 분리하신 후 하부의 통만 가지고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구를 돌려서 바깥쪽으로 빼주신 후 배출구의 캡을 열고 상부에 있는 공기 주입구를 눌러주시면 아주 쉽게 배출이 됩니다. 미리 넣어놓은 용변 분해제와 냄새 억제제 덕분에 냄새가 그리 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배출을 다 하신 후에 저의 경우에는 보통 락스물을 조금 담아놓고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부품이 없는 플라스틱이라서 편하게 뜨거운 물로 자유롭게 세척을 하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특히 아내가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사용하기 편리하고 특히 야간에 먼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수고가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면 다시 팔 수가 없는 장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피가 제법 큽니다. 제일 큰 사이즈의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스박스 정도의 크기라서 수납 시 고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용 처리 약품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청수용 린스와 오수용 분해제와 냄새 억제제가 필요한데요. 물론 한 번 이용할 때 비용을 따지면 몇천 원 정도 수준이라 그리 비싼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따로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사용 후에 처리와 세척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후처리는 아빠들이 많이 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한 작은 희생이라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